올해 가을학기 뉴욕시 특목고 합격자의 절반가량이 아시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정보 웹사이트 가썸스쿨이 뉴욕시 교육국 자료를 분석해 14일 발표한 인종별 특목고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라과디아 예술고 합격자를 제외한 8개 학교 합격자 5,404명 중 47%인 2,514명이 아시안이었습니다. 전체 합격자 가운데 아시안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1%포인트 높아졌으며 2009년 44% 에 비해서는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백인의 경우 23%로 지난해와 같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히스패닉은 6%, 흑인은 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에 대한 기부액이 많기로 손꼽히는 마이클 블룸버그 미국 뉴욕시장이 다시 기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블룸버그 시장이 수백 개의 예술 사회 봉사단체에 2억 달러를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마친 뒤 1년 만에 자신의 가족 재단을 통한 기부 활동을 재개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재단은 이날 향후 2년 동안 예술단체에 3,200만 달러를 기부하는 자선행사 초청장을 뉴욕시 전역 250개 문화단체에 배송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익명으로 기부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거의 10년 동안 뉴욕의 카네기 법인은 뉴욕시의 600개 예술 및 사회봉사단체에 익명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